내리라고 하는데요? 내가 데려가 줄 수 있다. 뒷골목으로 데려와서 기다리라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망했어. 실패, 실패. 실패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안이 막았습니다. 죽는다. 사람은 없어. 그렇지. 이게 우리의 죽음 여행이지. 우리는 선량한 한국인이요. 선량한 한국인 댄스. 힘들지 않아? 여기 고산지대인데. 괜찮네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아쉬운 김에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요. 우선 서다현으로 돌아가다 보면 마멋이 사는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려고요. 저 뭐 하이피야 얘네들? 여기 무슨 쥐 같은 것도 염소는 떠다니는데? 난 열. 저 싸운다 싸운다. 저 두 마리 싸우고 있었어. 네, 정체 보니까 쥐인가? 귀여워. 저게 마멋인가? 여기. 저 뭐야? 야크. 너무 큰 거야 쟤? 안녕 야크야. 반가워. 아 뒤에 탈라면. I just take. 그냥 히치하이킹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멈춰주셨어, 그치? 감사하게도. 저희 히치하이킹 시도도 안 했는데 태워주셨어요. 요새 오케이, 에스터. 킬로미터라도 가는 게 어디야? 나머지 걸어가도 되겠다. 걸어가려 그랬는데. 나이트. 미세. 와 쉽게 왔다 여기까지. 아 너무 좋다. 그렇지, 이게 우리의 중국 여행이지. 그러네, 저기 두더지 그림 있네. 저건 아니고요. 마멋, 마멋. 아 마멋, 마멋. 이건 뭐야? 얘네들 선글라스 쓰고 있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고 그런데? 포로 적혀 있어 이피야. 오, 여기가 기와 수염 부족 문화 관광지. 이게 고산지대니까 이피야 천천히 걸어. 어디 있을까 애들이? 이런 게 얘네 사는 굴인가 봐. 그러면 엄청 깊게 파져 있네. 응. 무슨 알 같은 게 들어있는데? 어 그러네? 계란, 계란 같은데. 계란이요? 뭐지? 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그래? 그냥 아니야? 가만히 있네. 너무 있어. 너무 귀여워. 대박. 안녕 마모사.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야. 진짜 사람 있는 게 아니야? 그러게. 와 너무 신기해. 안녕. 먹어주고 싶다 먹을 거야. 그니까 근데 함부로 주면 안 된대. 여기 진짜 길 가다가 이렇게 있네. 신기하다. 잘못하면 물 수도 있대요. 아 이렇게 막 앉거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거 인형 아니야? 이거 어떤 사람들은 못 발견하겠어.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까이 가도 괜찮아? 와머사? 저기, 와 저 굴 안에 저렇게 들어갔어. 저 안에 들어가 버렸어. 어. 뭐야? 아 저 살짝 나왔다 다시. 나온다 나온다. 아이 귀여워. 안녕. 지금 얘네들 생각은 먹을 거야 안 주나. 물이라도 줘볼까? 물? 물 먹을래? 물 아닌가 봐. 진짜 가깝다. 바로 앞에 있어. 아까 걔네는 확실히 마멋이 아니었어. 쥐였어 그지? 어쩐지. 아, 안녕. 우리가 이따 야채를 찾을 수 있으면 사서 줄게. 어, 여기로 다시 올게. 안녕. 잘 있어. 하잉. 우리 쪽 쳐다본다. 마멋 원정대. 참고로 저 마멋을 먹으면 흑사병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몽골에서 그거 먹다가 흑사병 걸렸다면서요? 저도 4000m 대에 올라왔어요 저희가. 마모사 마모사 뭐하니. 얘들아 학교 가자. 여기 없는 것 같아. 와 풍경이 무슨 지브리 이런 데 나오는 이런 대초원 같은데. 원망 같아서는 저런 데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떼굴떼굴 구르고 할 것 같은데. 현실은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절대 저희가 체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게 이 경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4000m란 역시 쉬운 게 아니었군. 아 숨 차. 마멋 보러 왔다 갑자기 이게 웬 등산이야. 진짜 너무 힘들다. 저기 풍경 끝내준다. 저기 봐봐. 와 끝내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행사했나?
있나봐요. 축제 때 다 같이 이걸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유명한 어떤 풍경이 아니라 그냥 티벳의 어떤 한 그냥 이름 없는 이름이 있지 이름 있는 산에 그냥 한 풍경이 나왔던 것만. 근데 야크들 많다. 근데 여기 살고 싶어? 4,500m에서? 이분은 저 마을에 사신대. 핸드폰 이 밝기 밝혀달라, 영상 그 찍는 법 알려달라 하시더라고. 아, 그런 거야? 재미있는 게 이 여기 티벳 사람들이 중국어를 조금 말은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읽는 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그분도 그걸 찍어서 다시 그 티벳어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아주 중국이지만 저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짜이짠. 좀 조금 더 대화 됐으면 집에 놀러가고 그랬을라나? 진짜 막 티벳에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티벳만 진짜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크고치는데? 저희는 산을 다시 내려놨고요. 원래 목적이었던 마멋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쇼 찾았어? 아니. 마멋이 동면을 한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날씨가 차가워져가지고 벌써 많이들 들어간 게 아닌가. 안굴 파고 들어갔구나. 어, 아까 하나라도 본 게 행운이었나봐. 이 친구인가 봐. 그렇게 사이가 좋네. 누군가? 신기해. 진짜 털 골라주네. 땅에서 물 파. 불삭기야 뭐. 빵 이제 내려간다. 새 먹방. 히피야 갑자기 눈 내리는데? 어? 뭐가 막 떨어지는 거 보이나? 눈이 올 정도의 날씨구나. 많은 사람들이 마멋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들 하나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운이 좋았나 봐요 진짜. 잠을 너무 방해하는 것도 안 좋긴 하지. 얘들아 이거 우박이야 우박. 아, 눈이 아니라 우박이네? 응. 아, 어쩐지 아파. 야 애들 동면 들어갈만 하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가 있는 써다 현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또 히치하이킹을 해서 갈 것 같아요. 저희 길 가다가 이거 오체투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라면 먹는데 같이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사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켜보면서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같이 밥 드시자고 하셔가지고 우리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근데 아무튼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다 퍼드려도 즐거울 것 같아. 아, you are the conference. You are you. Good. 너무 주질리마. 그래. 세다 시엔도. 세다. 어, 네. 언제까지 이걸 하냐 물어볼까? 3일인가 3일? 오체투지라는 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수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족이래요. 세 분이서 하고 계시더라고. 갑자기 길 한복판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어. 그러게. 너무 신기하다. 얘 라면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얘 눈도 들어가고 있어. 4,000m에서 내리는 눈이 들어간 라면을 길 한가운데서 먹게 생겼어. 신기하다. 조금. 투지. 어, 너무 많이 주셨어. 사장님입니다. 아, 이 뜨거운 설사에서 먹는 라면 맛이 또 있네. 하오. 신라면 먹는 느낌? 이거를 손에 끼고 이렇게 바닥에 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몸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으시는데 이렇게 아 이게 배를 받치는 부분이랑 이목을 받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아. 하는 거 몰라. 해봐. 이분들도 좋아하셔.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물어봐야지. 아. 순식간에. 나는 할 생각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봐. 거의 뭐? 거의. 잠도 못 들지. 왜 안 맺어서.
되게 힘들다. 이게 직접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게다가 이게 고산이니까 더 힘든데 너무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谢谢谢谢谢谢 가자. 와 진짜 신기한 경험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도 티벳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만 찍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호기심 갖고 아까 봤지? 우리 카메라 대신 들고 찍어주셨어. 어쨌든 처음에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스님이 이차킹을 해주셨어요. 명론사라고 하는 스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왔던 그 탑인데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추지도 한 김에 이것까지 해볼까? 날씨가 근데 기상천외하다. 진짜 갑자기 또 파래졌네. 저희가 점점 지금 티벳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건가? 굉장히 멋있다 타워가. 불교라고 부르지만 그 우리가 익숙히 아는 불교 양식이랑 굉장히 달라요. 여긴 뭐지? 탑 아래에 마니차 돌리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도 배워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크고 무겁다. 와, 이거 엄청 무거워. 와, 정말 예쁘네. 이 티벳 불교 볼수록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데 한번 보러 가볼까? 좋아. 이게 뭐야? 와, 엄청 큰 마니차가 있네. 와, 돌려봐. 온다. 내가 도와주고 있거든. 아, 머리 아파. 와, 갈증. 엄청 크다. 와, 저기 뒤에도 뭔가 멋있다. 마니차다, 마니차. 와, 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화려한 사원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화려하다. 궁전 같아, 궁전. 스님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찍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찍고 코이코이 코이 구경할 테고 사진 코이코이 코이. 오명브라운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10년 이상씩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스스로 비호를 다 대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 여기는 기도들이시나 보다. 저희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고. 커피 같은 건가 봐요. 우리도 한번 같이 가서 앉아 있어볼까? 그럴까? 저희가 오명부라고는 못 간 게 운이 참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굉장히 특별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웃긴 게 그냥 던져서 다른 사람 맞춰. 아 진짜? 아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던지는 거구나. 와, 엄청 큰 규모의 법당이 있다. 여기 출신의 라마 사진들일까? 오늘 저희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눈기가 들어가지 오늘 스님들이 엄청 많으시다. 저분이 오늘 가장 큰 남아시라고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축하를 하는 날인가 봐요. 저희는 여기서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고 해서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찍고 있는데 오늘이 뭔가 확실히 큰 행사긴 한가 봐요. 이게 뭐지? 아까 던지도 보이네? 아, 던지도 보인다. 들어. 아.
알았는데 생시에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박수도 치고. 특별한 경험이었어. 어, 너무 심장이.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거든요. 행사가 무려 6시까지 진행되고 조금 있으면 노래도 할 거예요. 이제 노래 시작하나 봐요. 일단 저희 이경하고 나왔고요. 저분이 그 갑자기 뭐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시더니 여기로 와서 구경해라, 이리로 따라와라 이러면서 오직 선의로 저희에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진짜 감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티벳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랑 다르게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그 공부가 대부분 라마라고 하는 그 스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라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티베트 내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교 학문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글을 알기도 어렵고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불교 학원, 오명불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날씨 왜 이래? 와, 부산지도 날씨 진짜 예측 불허다. 오늘 날씨 안 좋을 거라고 예보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속으로 다 들어와. 갑자기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왔을 뿐인데. 오늘 하루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없으시죠? 2박을 몇 번을 만든 건지 이거. 여러분, 저희가 포기했을 것 같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터미널에 다시 한번 혹시 내일은 외국인이 있었다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는 불굴의 한국인,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내일도 안 될 것 같다. 확실히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신 규정은 반드시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표를 사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안 된다 소리네. 아, 그 얼마 전에 잠깐 늦었다가 그분들이 진짜 운이 좋으셨던 거야. 감사하다고 가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오명불학원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혹시 나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 연락처라도 받아가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래요. 어떻게 잠깐 열렸었는지 그게 의문일 정도로. 아니 진짜 날씨가 뭐 이래. 하늘 엄청 맑아. 영국도 아니라겠다. 진짜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 우방어던 것이 맞나요? 이 정도면 사전 멸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우박이야? 나 진짜 너무 놀라서 갑자기 막 화산 폭발한 거 같은 소리가 나서 커튼을 걷었는데 오늘 아침에 파랬잖아. 저기도 지금 해가 있어. 와, 우리 오늘 나갔으면 이거 맞고 돌아다니는 거였어? 진짜 무섭다. 혹시 화산 폭발한 줄 알고 그럼 10월 깨어서 도망가야 되는 줄 알고 창문 열었는데 화산이 여기 왔는데 왜 안 와? 모르잖아.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야 진짜 한순간이었다. 진짜 날씨 한순간이다. 진짜 여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하늘 파란 거 보여? 오늘 날씨 좋은 날인가 봐. 내가 지금 좀 전에 꿈을 꿨나?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고? 내가 꿈을 꿨구나. 어, 진짜 여기 우박도 다 녹았어. 진짜 꿈이었나봐. 아, 그럼 우박 따위 먹어. 와, 나 와약했나?